상중하 한번 나눠볼까요? 상중하 총 9품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저기 아미타불이 탁 앉아계시고 여기 이제 1, 2, 3, 4 8대보살 아미타불 보시는 8대보살이 있어요. 그럼 여기 관세음, 대세지, 문수, 보현 여러분 아는 유명한 보살 다 있어요. 미륵, 지장, 금강장 잘 모르시겠죠? 재계장 더 모르겠죠? 이렇게 해서 8명 8분이 경전에 나오는 금강장 보살은 화엄 십지경을 설하신 분이에요. 비로자나불의 그 위신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모시고 요 앞에 이제 연못이 있습니다. 출렁출렁출렁 하면 이제 하나가 둘 구품 연화대가 그려져 있어요. 연꽃 여기가 상지 상 상상 상중 상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중 여기 하 여기 이게 간단한 왕생도예요. 극락왕생 가면 하면 저렇게 돼 있다. 극락정토가 고겁니다. 지금 상 중 하 그래서 상지 상 상, 중, 하. 중에 상, 중, 하. 하에 상, 중, 하. 그냥 이런 것보다 저는 학당 구급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기 이게 홍익 길드도 아니니까. 길마스터, 길마, 멘토들. 여기 9급부터 시작해서 9급, 딱 8, 1급까지. 학당 조직도, 길드 조직도. 그래서 9급만 가입해도 여러분, 가입하면 9급. 멀리서 인터넷보다 몰라 하면 9급. 그래서 그냥 학당에서 다 그냥, 여긴 이미 정토 접속된 거 아닌가요? 9급이라도? 그렇죠. 놀아도 일단 9급하고 노시는 게 뭐 덜 찜찜하지 않을까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요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품, 이 상중하는요. 어떻게 가르냐면 관무량 수경은 아까 상중하랑 달라요. 아까 상중하는 하까지 가도 벌써 대승 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관무량 수경의 상품은 상이 대승 발심해야 돼요. 대승 발심한 사람들이고 중승이 소승 발심한 사람들하고요. 범부랑요. 하급은 죄인입니다. 근데 다 같이 지금 이 뭔 발심은 똑같이 한 거예요? 극락왕생 발심은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발심 중에 극락왕생 발심은 똑같이 했는데 이분들은 상급들은 대승 보살이 되려고 발심한 분들이고 중급은 소승 발심을 했거나 그냥 그 범부거나 출가 안 한 범부인데 공덕이 좀 있는 케이스죠. 공덕이 그래도 있는 케이스. 이쪽은 죄지은 케이스. 이 범부들 중에 죄지은 범부. 이해되시죠? 범부 중에 좀 상급이죠. 이쪽은. 자, 첫 번째, 대승의 심오한 발심을 하면은 상급입니다. 요게 일주보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효스님이 이걸 유심 안락도 이런 데서 풀 때 일주의 경지로 봤어요. 중급은 저 십신초니까 일신의 경지. 일신이 뭐냐면 해오입니다. 일주가 증오예요. 요거는 이제 제 설명이고, 원효스님이 이걸 이렇게 보신 거예요. 상급은 대승 중에 일주. 아까 일주가 신성취 경지거든요. 믿음이 성취된 경지다. 원효스님이 이렇게 봤어요. 상급은 믿음이 성취된 양반이다. 이게 아까 무슨 이론이랑 똑같아요? 대승 귀신론에서 말한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대승 귀신론에서 자기 법신을 볼 정도로 염불하다가 자기 법신을 보면서 늘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정토에 간다. 우리 주장이랑 똑같아요. 살아서 자기 참나 보면 염불을 통해서 할 뿐이지 자기 참나 보면서 늘 지상 정토에 그래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죽은 뒤에 이 몸이 사라지면 극락정토에 가서 머물겠죠. 자기가 닦아놓은 영적인 캐릭터, 보신을 가지고. 그러겠죠? 자, 이게 원효스님 말씀이고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풀어본 겁니다. 일주 증오의 경지인데요. 1일에서 7일 만에 왕생해요. 이 소리가 아까 아미타경을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하루만 염불을 일주일 꼭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해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염불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견성해요. 여러분 그냥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요. 나무아미타불하고 정신 모아서 한 번만 해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알아차리는 내가 성성하게 드러나면 견성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선사들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놈은 누구냐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거기 몰입이 잘 되면 에고가 딴 생각 못하고 나무아미타불에만 딱 마음이 모이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참나가 강력하게 드러나요. 몰입이 된 거니까. 몰입 4단계만 들어가면 참나, 즉 슈퍼의식이 각성됩니다. 제가 몰입책에 썼죠. 그러니까 연불만 잘하면 참나가 성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미 정토예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의 이론 그대로 하면서 얼마 걸리냐? 1일에서 7일만 해도 왕생합니다. 상급들은. 왜? 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만 해도 견성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때 반나절 설법 듣고 알아한 되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 선가에도요, 일숙각이라고 하루에 깨닫고 가신 분들도 있죠? 육조 제자 중에. 하루 깨닫고, 하루 자고 깨닫고 갔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 그래요. 하루 잠자고 깨달았다고. 그런 경우 사실 알고 보면 좀 오래 공부하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지만 마찬가지로 오래 공부를 해오다가 작심하고 1일에서 7일 딱 몰아서 연불에 집중해버리면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보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런 분들은요, 손가락 탁 튕기는 순간에 왕생해가지고 즉시 연꽃이 열립니다. 즉시 연꽃이 탁 열려요. 바로 여러분, 1일에서 7일 정도 견성, 연불하다가 견성해버린 분들은 일주가 돼가지고, 사실 일주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아미타불이 나와서 바로 인도해 주고요.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찰나에 이쪽 연화대가 또 뭐가 오냐면 금강대가 와요. 다이아 박힌, 연꽃 밑에가 다이아 박힌 금강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연꽃 안에 태우고 딱 연꽃이 오므라들면서 저쪽으로 가서 열리면서, 가서 바로 열려요. 즉시 열리면서 여러분이 불보살을 바로 뵙습니다. 극락정토에서 불보살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공부가 깊어야 바로 만나고 안 그러면 바로 못 봅니다. 바로 불보살이 보이고 그 즉시로 일주의 무생법인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극락에서 무생법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얻은 거지만 다시 확인하고 숙의를 받아요. 너는 부처 될 거야 라고 바로 보증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제일 좋겠죠? 이게 지금 밑에 거는요, 읽으나마나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구품, 9가지 상품이 있는데, 밑에 거 그냥 보지 마세요. 요거 하세요, 요거. 제가 이렇게, 원래 이게 구품까지 있지만, 다 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영업 전략이 요거를 모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지상으로 몰아가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토종의 고수들도 다, 이렇게 해서 가면 뭐하리요, 이겁니다. 살아서 공부 좀 더 해서 상지상으로 가는 게 최고지. 하지하러 가놓으면 그건 최악이다 이런 거죠. 자, 어떠세요? 상지상 이해되죠? 상지중 가볼까요? 요거는 참나를 대승에 대한 발심, 진리를 이해한 발심이에요. 그냥 발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급이 발심한 단계거든요. 자, 하급은 발심, 발보리심, 육바라밀을 잘해야지, 대승보살 돼야지, 나와남을 다 살려야지까지 발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급이에요. 왜냐? 중급은 이해해. 이해가 더 있어요. 대승의 진리를, 아공 법공을요, 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대승의 핵심은 법공이니까 법공에 대해서 이해를 한 깨달음이에요, 이 사람은. 참나 체험이 없이 어떻게 법공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참나 체험 안 하고 법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우주의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참나 체험 안 하고는 못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 안 하고는요, 이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신비라는 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거든요. 진리의 눈으로 봐야 그게 보이지, 내가 진리의 눈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가 보여요? 진리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나의 눈으로 보시는 게 진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중급은 대승의 진리를 이해한 발심이고요. 십신초해오의 경지입니다. 일신에 해당되죠. 1부터 10까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걸 얻게 된다. 자금대를 타고, 이분만 해도 대단합니다. 자금대, 자색. 자색금이 전설적인 겁니다. 이게 자금 있대요. 자금대를 타고, 자색금으로 만든 연꽃 받침대를 타고 한 생각 사이에, 이분도 빨리 가요. 가는 거는. 왕생해가지고 하룻밤 지나면 연꽃 피어. 연꽃이 바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 홈피 들어가서 접속 딱 했는데 하룻밤 만에 접속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룻밤이 지나야 연꽃이 핀다는 건 그 세계에 접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꽃이 열려야 극락정토 가서 밟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VR에 내가 접속이 돼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 동안 안 열려요. 그래서 열리면, 근데 이 경전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막 자명한 얘기들은 아니라 그 하룻밤 사이 연꽃 안에서 뭐 하고 보내야 되는지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동면 상태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가 없어요. 그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좀 그 방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정도죠. 좀 더 이 상급보다는 더 오래 시간이 걸려서 연꽃이 피고, 근데 아주 시간이 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 7일이 지나야 일주보살이 돼요. 좀 다르죠, 시간이.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야만 일주보살이 돼요. 일주일을 극락에서 살아야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주일을 사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겠는 거예요. 참나도 알겠고 참나의 작용이 있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긴 알았는데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명확하게. 다시는 의심할 수 없구나 하고 명확해지는 게 일주일 걸리고, 그로부터 21일, 그로부터 일소겁이 지나야 일지가 된다. 그때 수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기도 바로 안 해줘요. 중급은 일지 됐을 때 수기해줘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 되면 수기 받은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굳이 표현하는 거는 좀 차이를 두려는 것 같아요. 상급하고는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불교식 이제 일대겁이 있어요. 대겁. 일대겁은 자, 성, 주, 괴, 공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우주가 형성되는 기간, 우주가 만들어져서 머무는 기간,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기간, 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공겁. 아시죠? 이게 생장, 수장이랑 같아요. 생겨나서 자랐다가 수확을 거두고 겨울에는 쉬고 있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그래서 춘, 하, 추, 동이랑 똑같습니다. 춘하, 우주에 춘하, 추동이 있다. 춘하, 추, 동. 그럼 요게 이게 사중겁이에요. 일대겁은 네 가지 중간겁들의 모임이 하나의 큰 대겁이 돼요. 소겁은 한 겁마다 20겁의 소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 뭐죠? 예, 소겁. 20 소겁이 일중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일중겁이 보통 우리가 아승기겁이라고 하는 게 일중겁. 이것도 그냥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도 있고, 굳이 헤아리다 보면 이제 요 정도 숫자 개념으로 씁니다. 어떠세요? 대충 감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하는 12대겁을 기다려야 돼요. 연꽃 손에서. 연꽃 속에서. 그럼 12대겁이면 몇십겁이에요? 이 총체가 총하면 80소겁 아니에요? 12대겁 곱하기 80소겁 하면 그 어마어마한 겁을 기다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도 저기 만약 극락 시간이라면 여기서는 뭐 더 헤아릴 수도. 여기 보니까 저기 1겁이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1겁이 저기 극락에서 한 겁이 여기 한 20겁으로 알고 있어요. 20소겁. 그 정도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여기 뭐 가본 것도 아니고 뭐 알게. 그렇다고요. 대충 이 정도 불교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요. 예, 일 아승지겁은 20소겁 정도 되고 사바세계에서는 일 아승지겁이다. 그러니까 저기 극락의 한 1소겁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소겁이 여기 20소겁 정도 된다. 한 20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극락에서 이 중급만 해도 일지까지 가는데 1소겁이 걸리니까 결국 뭐가 걸린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아승기겁이 걸린 거죠. 원래 1아승기겁이면 일찍 가요. 사바세계에서. 시간이 빨라진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최적의 뭐 편안한 안락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뭐 윤회 안 하고 한생에 한다. 이제 이런 장점을 홍보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걸리는 시간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걸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정도 해놨으면 일아승기가 가기 전에 더 일지가 됐을 수도 있겠죠. 지상에서 했다면. 근데 막 겁을 줘요. 지상은 병 들어서 공부 못하고 뭐 빨리 죽고 뭐 이렇게 시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전란이 날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극락합시다. 이게 약간 목적이 왜 아니 한때는 이 세계가 이래서 공부하기 좋다더니 또 이게 환경 안 좋다고 환경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부작용입니다. 자꾸 사바세계라는 걸 자꾸 의식하면서 이 세계는 이래서 안 되라고 극락해야 공부가 되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건 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정토경은 누굴 목적으로 한 거라고요? 진짜 공부 안할 사람들이요. 진짜 어떻게든 공부 안할 사람들을 좋은 데 있어. 가자. 이렇게 꼬드기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 용도의 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다. 여기서 공부, 그리고 원효대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원효대사는 심지어 일주보살이면 이미 견성해서 사바세계니 극락이니를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일주보살 이상한테는 이 정토경들은 의미가 없어라고 해버린다, 원효스님. 왜 없어요? 이왕이면 극락하고 싶죠. 일주라 하더라도. 극락이 진짜 그렇게 해서 가지는 거라면 일단 극락하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막 최고의 막 홍보를 하면서 일주 이상이 올려가면, 일주는 가. 범부들용이야, 일주는 가. 자꾸 이러면 좀 이게 뭘안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한 일주가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야, 엄청 좋은데, 최고야, 막, 교육 환경 최고야 해놓고는 일주들이 오면 일주, 니네는 사바세계 계속 있어. 이거는 저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럼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자꾸 스카이캐슬로 데려가겠다고 그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야, 니네는 그냥 어디서 해도 잘하잖아. 그냥 해.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근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하급 가볼까요? 상품 하생은요, 대승의 발심은 했어요. 그래서 금연화를 이제 연화대는 안 나오고 연화가 이제 금으로 된 보석으로 치장된 연화를 타고 갑니다. 극락왕생 하루날 하룻밤 지나면 연꽃은 피는데요. 부처님을 바로 못 봐요. 한 7일 정도 있다 부처님을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뭐 연꽃 주변에 마실 다니고 해야겠죠. 그러다가 근데 부처님 이제 길드 마스터를 못 봐요. 그래서 기원들만 만나고 이렇게 여기 어떤 곳이야? 막 이래서 설명 듣다가 만나서 부처님 만나고 21일 지나면 일주보살이 됩니다. 결국 이쪽도 일주는 돼요. 21일 지나면. 그리고 자, 근데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이 중급으로 가면 일주일 만에 일주가 돼요. 하급으로 가면 상지하로 가면 21일 만에 일주 돼요. 그럼 뭐, 아, 이 정도야 뭐. 뭐 2주 쏜다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각 어느 급으로 거기 접속했냐에 따라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게임을 레벨업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1소급의 일지였죠. 이쪽은요. 3소급의 일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거부를 두번더 지나야 내가 일지가 된다. 그러면 이건 지상에서보다 훨씬 지금 늦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정토 가서 시간이 더 걸려요. 안전하게 게임할 수 있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 게임 덕후한테. 좀 위험한데 레벨업은 확실하다. 그럼 지금 지상에서 공부한 것만 못 잊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시간 개념. 아시겠죠? 레벨업 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 지금 의도가 뭐겠어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바로 가서, 바로 견성해서, 바로 부처님 만나서, 바로 그 플레이 바로 해야지. 정토 돌아다니고,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후기 받고, 막 강의, 저자 직간 강의 듣고 다니고, 이게 낫잖아. 그냥 요 논리네. 상급이 벌써 이 정도면 이제 중급부터는 아주 멀어집니다. 중급으로 접속하시면 사실 안 돼요, 진짜로. 안 되는 정도예요, 중급부터. 중지상은 소승발심이라 어느 정도냐면요. 수다원 바로 전 단계예요. 열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수다원의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열반의 수다원이 뭐냐면요. 보세요. 수다원이 저희 학당 7, 8급인데 학사 경지인데요. 참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수다원이니까 열반이라고 할게요. 열반 접속 플러스 열반 이해가 수다원입니다. 아까 해오의 경지가, 대승의 해오의 경지가 소승에서는 수다원이에요. 해오랑 같아요. 그런데 이 수다원 단계가 아니라 수다원 어떤 이전 단계. 이제 지금 뭐냐? 열반 접속이 가능해지려고 하는 단계. 열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단계. 지금 정확히 참나를 그전에 벌써 만나긴 해요. 근데 참나의 만남과 열반의 만남과 열반의 아공의, 여기서는 아공이겠죠? 아공의 진리의 이해가 아직 딱두 개가 못 만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수행은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 그 정도 경지의 사람이 만약에 이것도 지금 원효스님 주장입니다. 이분들은 수다원 전 단계다. 요 수다원 전 단계를 순결택분이라고 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용어니까. 순은 순차적으로 결택분이라는 게 견성입니다. 견도. 수다원이 열반을 이해하기 때문에 견도라 그래요. 견성 직전이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견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 지금 열반에 대한 체험과 열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학당에 오시면 지금 이 단계들이 신사 문사 단계입니다. 보통 순결택분이. 그러다가 학사면 딱 열반과 열반에 대한 진리 이해가 딱 자리 잡아요. 짧더라도. 수다원이 짧아요. 좀 길어지면 사다함, 더 길어지면 아나함, 영원히 열반이 떠나지 않으면 아라한, 이렇게 그 단계에 올라갑니다. 이건 아공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공의 단계. 법공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법공은 연구 안 하니까 지금 뭐 대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소승에 있어서는 지금 수다원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다원 전 단계니까 학당으로 치면 지금 9급이에요. 사실은 지금 9급 단계인데 곧 7, 8급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9급인 거예요. 지금 학당식으로 말하면 신사나 문사 단계. 지금 꽤 지금 참나 체험도 했고 이해가 깊어져 가고 있어요. 개념적 이해가. 이게 체험적 이해로 딱 변하기 직전 단계. 열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 단계쯤에 사람이 만약에 연부를 해가지고 왕생을 해버리면요. 연꽃 연화대 타고 바로 극락왕생하고 연꽃이 피면 즉시로 사성제의 진리가 들려요. 가르쳐주는 것도 대승 안 가르쳐줘요. 사성제 가르쳐주고 무상고 무아 가르쳐줍니다. 경전에 보면. 그거 딱 듣고 바로 아라한이 돼버려요. 뭐 대박 아닙니까? 와 대박한데 이제 아라한이에요. 또 언제 올라가실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데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데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공의 진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양반도 증오죠. 증득했죠. 아까 수다원이 해오면 아라한이 증오거든요. 증득한 분이죠. 이쪽이 믿을 신자 신인이라면 이쪽은 진리를 열반의 진리를 체득한 법인자죠. 법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진 사람인데 정토에서는 지금 소승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승의 길로 또 나아가야 돼요. 멀어요. 갈 길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품 중생은요. 그럼 이 중품은 어떨까요? 중품은 소승의 수행과 계율만 받은 상태. 이제 그러니까 공부 이제 소승 공부 좀 해보려고 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제 공부 초학자예요. 소승 공부 초학자가 만약에 연부를 해가지고 가면 7일 지나면 연꽃이 피고 수다원과를 증득해요. 아라한 바로 못 되고 수다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기나긴 시간을 닦아야겠죠. 하품은 소승은 아니고 범부예요. 여러분 아마 일반인들이 되게 이 하급일 거예요. 요 일반인은 중지하 정도에 해당돼요. 왜? 여기 학급은 아예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지하 정도가 일반 범부. 이분들은 범부의 왕생 발원인데요. 왕생하고 7일 지나면 관세음 대세지 아미타는 안 나오세요. 죄송한데 아미타가 안 나와요. 관세음 대세지 나와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진리를 듣고 7일이 지나면 법열을 느껴요. 연꽃 피고 와 이 진리에 대한 이제 환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일소급이 지나야 아라한이 돼요. 보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학당에서 그냥 한 1년 하시면 아라한 됩니다. 여기서 일소급을 또 어떻게 해요? 여기 가가지고 지금 일반 본부들이요. 막 소승 수행 안 하셨어도 되고 대승 발심 안 해도 되니까 오셔서 바로 그냥 한 1년에 아라한 따고 여기 극락정토가 진짜 리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상지상 만들어 드릴게요. 이래 가지고 극락 가자고요. 극락 입시 학원 같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9등급 체계에서 요 등급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대학 가시면 안 돼요. 등급 상지상 따 가지고 가셔요. 그래야 극락정토에서 당당하게 가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극락정토만 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간 후에 인생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가고 나서 랩업 속도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양반은 날마다 지금 랩업이 돼. 이 양반 지금 1소급의 일지가 돼요. 이 양반은 지금 뭐예요? 3소급의 일지. 이분들은 일지 말도 안 해줘요. 그냥 아라함만 된다 그래요. 이분은 수다원 된다 그러고. 이분은
일소겁의 아라한이 돼요. 지금 같이 가가지고 누구는 일소겁의 일지가 되는데 여기는 아라한밖에 안 됩니다. 이분은 지금 아라한은요 다시 전향해가지고 또 대승 저 십신부터 다 닦아야 돼요. 발보리심도 아직 안 돼 있어요. 대승보리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렵죠. 하로 가볼까요? 이제 가장 이 부분에 제일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구나. 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시작부터 세죠. 하지 상이 벌써 하지 상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많은 악을 저지름. 그리고 뭐 참회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염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련화를 타고 보석 연꽃을 타고 이건 확실히 쏴주시더라고요. 연꽃에 막 보석 박아서 보내주세요. 근데 가면 극락왕생한데 이제 대기 기간이 좀 길어요. 49일 대기 타야 됩니다. 이 안에 연꽃에서 뭐 하는지 전 너무 궁금한데 설명이 없어요. 역시 아미타불로 안 나오십니다. 관세음 대세지를 뵙고 자 드디어 49일 만에 뭐를 해요? 발보리심을 해요. 나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와서 막 완전히 49일 만에 와서 연꽃 피고 니까 오셔서 막 구워 삼는 거죠. 보살 되라 보살 되라 보살 영업을 막 하니까 와 보살 죽이겠는데 이게 여기까지 지금 49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연권 열리고는 즉시죠. 근데 이런 분은 십소겁이 지나야 일지가 됩니다. 저승이라고 그러고 저승이라서 극락이죠. 극락정토 가서 발심해가지고는 여러분 뭐 진짜 막 너무 차이가 나요. 십소겁의 일지가 가요. 여러분 여기서 발심해서 가시면 삼소겁의 일지입니다. 거기 가서 발심하시면 십소겁의 일지입니다. 난 관세음 정도가 이기 줘야 발심할 것 같은데 그럼 십소겁 걸리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발심하셔서 가시는 게 더 짱이에요. 중급 가볼까요? 중급. 지옥에 떨어질 악업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품은 그냥 이제 웬만한 악이 아니고 지옥 정도 갈 사람인데 한 생각 사이에 연꽃 속에 왕생해요. 바로 갑니다. 이 양반들도. 가기는 바로 가는데 연꽃이 안 열려요. 육겁 지나서 열려요. 결국 또 육겁 지나서 열리면 뭐예요? 발보리심. 하급은요.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발심이라도 해라. 이건. 자, 하지하는 오역죄. 부모 사례, 아라한 사례, 승가 불화, 부처님 출혈. 및 시박 저지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10념으로.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량수경에 오역죄랑 정법 비방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오역죄만 지금 거론되고 정법 비방은 거론이 안 돼요. 그래서 정법 비방을 더 무섭게 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대승법을 비방해. 보세요. 아미타불을 비방해버리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역죄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역죄는 데리고 가서 나무아미타불을 10념, 10번만 진심으로 외면 극락왕생 데리고 해서 금연화 타고 가서 또 금연화 태워 보내줘요. 죄인도 안 열어줘요. 근데 12대급 거의 감옥이죠. 이거는 이 정도면 너무 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리면 발보리심.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정토 전문가가 되셨어요. 지금 웬만한 정토 이론은요 지금 48원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읽었는데 어떠세요? 뭐 어떠시겠어요? 네, 아무튼 재밌죠? 자, 이거 만든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경을 쓰신 분들도 참 존경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막 마음대로 막 풀이해가지고 이렇게 막 짜짓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자명한 것만 취해서 우리가 인가할 수 있거든요. 자명한 것만 인가가 되지 찜찜한 건 인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자명하냐? 내가 참나 체험해보고 내가 정토 체험한 거랑 맞춰봐서 수긍할 만하냐 아니냐죠.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참나 체험에서 깨어있을 때 그 깨어있을 때가 정토라는 걸 확실한데 왜? 그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아공의 진리, 아공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에고가, 에고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는 무상한 거고 참나가 영원한 거다, 열반이 영원한 거다는 자각이 그 지혜가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법공의 진리. 일체가 게임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뭐가 돼야 돼요? 내 몸뚱이랑 극락정토 전체가 VR로 보여야 돼요. 마음의 VR이 나타난 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참나의 작용으로서 내 몸뚱이랑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자각이 옵니다. 이게 법공의 진리입니다. 일체가 본래 공하다는 건요. 만법이 공한데 법공은 만법이 공하다인데 이 법에서 지금 우리가 그럼 이 만법에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공하다죠. 근데 이 오감 중에 보면요. 몸과 이 세계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 카르마를 제대로 받는다, 정보. 그리고 이 몸이 의지에서 있다 해서 의보라고 합니다. 과보 보자 써서. 내 카르마 지은 대로 올바르게 받는 게 몸이고 그 몸이 의지에 있는 세계가 곳이 세계니까 지금 몸과 세계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꿈에는 꿈의 몸이 있고 꿈의 세계가 있어요. 자, VR을 껴도 VR 속에 내 몸이 있고 VR의 세계가 있어요. 다 한 재료, 한 세트예요. 현실에 눈을 뜨는 순간 이 몸은 이 세계랑 한 세트입니다. 재질이 같아요. 정토에 가면요. 정토의 세계에 맞는 정토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몸이 돼요. 정토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영혼이 빛나야 됩니다. 진리로. 그냥 에고의 몸으로는 빛이 안 나니까 정토에는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된 세계다. 와, 내가 가면 좋겠다. 와,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빛이 안 나면 그 세계 접속이 안 돼요. 그 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누려요? 여러분의 어둡고 탁한 몸을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어둡고 탁하게 해놓으면 어디에 접속이 돼요? 육도요. 딱 눈 뜨면 막 내 주변에 아기들, 막 수라들, 막 축생들 이러면 그 세계에 접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도에 이렇게 접속하다가 내 마음의 세계로만 불교로 치면 혈육의 자녀로 살다 보면 이게 육도죠, 육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기 지옥,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꽉 차 있으면 지옥, 여러분 영혼을 계속 고통 받을 만한 업을 계속 지어놓으면 지옥에 가시겠죠. 예, 여기는 자꾸 뭔가의 외부의 무력에 빠져서 집착에 빠져 살다 보면 악의 세계, 나태하게 무지하게 살다 보면 축생의 세계, 분노의 여기는 그래도 더 맑은 세계이긴 한데 분노가 세면 지옥 갑니다. 분노가 약하면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나서 예, 늘 화나 있는 양반들이죠. 이분들도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천신인데 화나 있는 양반들이에요. 싸워요. 아니면 인간계. 악이보다 탐욕이 좀 약하면 인간계. 탐욕이 세지면 악이계. 이건 탐욕으로 보는 거예요. 탐, 분노, 진, 아수라, 지옥, 치. 어리석음이 세면 축생, 어리석음이 약하면 천상입니다. 천상계는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육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인간계 중에 제일 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야. 뭘 지도해요. 지도할 줄도 모르는데. 자만에 빠지죠. 그게 무지예요. 불법을 모르고도 왠지 이 세계에서 내가 최상위층인 것 같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무지예요. 근데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서 행복은 누려요. 그런데 참나를 모르는다는 점에서는 육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7도 윤회를 주장하는 게 참나를 깨치고 나면 육도가 아니라 이곳에 윤회를 해요. 7도. 여기가 극락정토입니다. 아미타불이 극락정토의 리더고 동서남북 모든 불국토에서 가기를 원하는 그 접속하기를 원하는 그 세계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정토는요. 단순히 우리가 서방정토라고 하면 안 되고 동서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정토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자기 제자들을 극락정토 보내기를 원한다고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으면 정토에 접속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깨어계시면.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도 하나의 몸이에요. 영혼이라는 몸이 보신이에요, 불교에서 보신. 과보대로 받는 몸이기 때문에 보신이고. 이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은 아닌데 영적인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몸. 이 보신이 접속돼 있는 세계가 있어요. 보토가 있어요, 보토. 보신이 사는 세계가 보토입니다. 화신이 사는 세계는요, 화토예요. 석가모니가 인도에 사셨죠. 인도는 화토예요. 석가모니의 보토는요. 보신의 세계는요. 또 서방 어디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영적인 몸이 사시는 세계는. 열반경에 보면, 대승 열반경에 보면 또 서방 어디에 있다 그래요. 동방 아촉불의 보토는 또 아촉불의 세계가 있고 다 각자대로 또 자기들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길드고 성입니다. 리니지에서 성주들이 있듯이 그 길드 마스터가 성주가 돼서 이 어느 한 불국토들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화토건 보토건. 근데 이 모든 보토 중에 최고의 보토로 극락정토를 얘기하는 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세계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미타불이 부처님 중에 지금 최고의 어떤 부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전 구성이 실제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은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 500년도 더 뒤에 나온 경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모든 자기 제자들한테 염불해가지고 아미타불한테 가라고 계속 부추기는, 그 세계로 가라고, 자기 세계로 오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길드 마스터인데, 석가 길드의 마스터인데 왜 다른 길드를 가라고 자꾸 종용해요? 내 세계로 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법화경에서도요, 석가모니를 최고 그 하느님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법화경에서도 뒤에 가면은 아미타불 극락가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선재동사가 만난 마지막 그 선지식인 보현보살은요, 보현행원 그 열 가지 서원을 잘 지켜서 극락가라고 합니다. 다 극락가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모든 경이 왜 다 극락으로 모냐는 거죠. 일반 정토냐는 거죠. 그게 일반 정토가 아니라 지구랑 되게 뭐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정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전을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불국토에서 이 숭배하는 그런 불국토다. 전혀 다른 시기에. 그래서 저는 서방 정토로서 아미타 불국토를 단순히 얘기하는 거는 수많은 불국토들이 난립하는 그 경전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는 옳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무량수경이나 이런 아미타 개통 경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각종의 불국토를 통합한 불국토 개념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각각의 불국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방 정토로서 하나가 소개가 된 거죠. 근데 겉을 보면 정토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정토를 포괄하는 정토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통합 유니버스를 제시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각각 찢어져 있는, 부처님마다 찢어져 있는 유니버스를 통합한 어떤 유니버스를 제시하고 싶은데, 그걸 서방에 있다고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동방 정토가 있고 또 서방 정토가 있고 정토 중에 하나려니 하고 이해해온 흐름도 있고, 화엄경 개통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의 현신으로 보면서 다른 부처님하고 차별화하면서 화엄종 신앙과 정토 신앙이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부석사 화엄종의 그 본산인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계신 게 아니고 무량수전이 제일 주존불로 계세요. 그게 아미타불이죠. 무량수불이. 그런 게 다 연결돼 있다. 화엄정토, 화엄경에 나오는 정토는 화엄정토입니다. 비로자나불의 불성으로 구현된 모든 연꽃이 핀 곳은 다 화엄정토예요. 여러분이 한 생각이라도 깨어나서 육바라밀을 하시기만 하면 거긴 다 화엄정토인 거예요. 근데 이 화엄정토랑 아미타의 이 극락정토가 연결되는 겁니다. 화엄정 안에, 우리나라 화엄정에서 특히 연결이 돼서 의상대사 일에 되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비로자나불의 현신이, 비로자나불은 법신이니까 보신으로 누가 와서 중생을 이끌어줄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님으로는 아미타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그 법신이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사실 다 화엄정토인데, 연화장세계, 화엄세계인데 화장세계죠. 화엄경에 나온 용어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극락정토로, 구체적으로는 극락정토로 화현되는 거죠. 모든 중생들, 위대한 불보살들이 다 가서 우글거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도량으로, 최고의 학교입니다. 최고의 학교로 제시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당으로. 정토가 최고의 학당이에요. 이 우주에서. 거기 가면 모든 불보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 파이돈에 보면 나 죽을 때 이제 신들의 세계에 가서 신들이랑 공부한다고 엄청 신나서 돌아가세요. 독약도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나 지금 빨리 바빠 갈 길이, 빨리 가서 막 제우스 만나서 물어봐야 돼. 그럼 이쪽에서 제우스 신이라는 게 최종 마스터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불의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제우스라는. 왜냐? 예전에는 게임 서버들이 다 독자적으로 있다 보니까 각자 자기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그 최고가 올림푸스예요.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 문명으로 보면요, 지상 정토 게임이 거기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정토가 하데스. 하데스는 지옥도 관리는 하지만 저승의 신이죠. 정토도 하데스가 관리해요. 죽은 사람들은 다 하데스가 관리합니다. 그 하데스의 세계 중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에는 12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부터. 거기가 북극성 같은 곳이에요. 꼭대기. 불교로 치면 새 구경천. 정토 중에 제일 꼭대기에 제우스 신들이 있고 아미타불 계신 곳이죠. 거기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반 막 초짜들도 접속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 온라인 막 오픈 이런 개념이고. 그 오픈해 놓으니까 최종 마스터가 거기서는 제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른 문명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몰라요. 이 게임 관리자 대행이 제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한 명이 있는데 게임 관리자 대신해서 이 게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그분이 제우스래. 저쪽 북유럽 가면 뭐가 되죠? 아스가르드 온라인. 거기는 아스가르드 안에 오딘이 사는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신이 오딘 토르죠. 우리 환인 환웅이랑 똑같아요. 오딘 토르는. 그 여러분 토르 볼 때 환인 환웅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이제 그 벼락 치는 신이고 원래 오딘과 토르가 독자적으로 그 북유럽의 하느님들인데 부자 관계로 설정이 되면서 캐릭터가 딱 잡힌 거예요. 아스가르드가 전사들이 가는 바이킹 전사들이 죽어서 가는 정토입니다. 거기서는 싸우다 죽어야 거길 갑니다. 집에 누워있다 죽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이러면 정토 못 가는데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야 발키리란 여신들이 와서 아스가르드로 데려가줘요. 집에 누워있다 천수 누리면 치욕이에요. 이제 정토도 못 가고 좀 이상하죠. 아무튼 각자 문명대로 그러니까 게임이 그 문명에 맞게 조금씩 변질돼서 지금 게임들이 다 이렇게 접속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 문명에서는 저기 뭐죠 저 천국 가야 되고 우리 문명에서는 신시 신국 하늘에 있으면 신국 땅에 있으면 신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신시 환인 환웅이 다스리는 그곳 거기 접속해서 각자대로 이름을 달리 문명마다 이 게임의 이 영혼의 세계의 최종 마스터가 있다 한 분이 있다 한 분이 있겠죠 그 무리에 또 성현들의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3일 신고 경전에 볼까요? 천은 그 3장에 보면 하늘은 신국이다. 하나님의 신의 나라인데 천궁, 궁전이 있는데 그게 올림푸스 산에 해당되죠. 그 궁전에 가면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군령, 제철, 모든 신령한 존재들과 모든 철인들이 다 에워싸고 있다. 그분과 함께 있다. 거기는 대길상, 대광명처다. 크게 길하고 상서롭고 광명한 곳인데 거기 가려면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그 아닙니까? 제가 혀도 막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금. 자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삼일신고에 나와요. 저희 용호비결 책에도 있고 초보자리한 단학책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계만선 계단을 온갖 선을 계단으로 삼고 여러분이 선행 하나 할 때마다 공덕이 쌓여서 계단 올라가는 게 되다가 문만덕 그 공덕이 일정량이 되면 문을 하나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온라인 게임 아닙니까?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면 일정량의 경험치가 쌓으면 레벨업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쌓아가면 하나님 계신 신국에 갈 수 있다. 우리 민족 경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다 있어요. 인디언들한테도 있어요.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이 있대요. 위대한 영이 다스리는 하늘. 죽으면 그리 간다고 믿고 있어요. 영화 블랙팬서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도 죽으면 조상들이 있는 그런 하늘에 간다고 믿고 거기 보면 막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약물로 해가지고 거기 보내주고 하잖아요. 인디언들도 막 약물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토 접속을 시켜요.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해야겠죠. 보통은 수행으로 해서 가는 게 맞죠. 자력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결국 뭐냐면 영적인 어떤 정토의 세계에 접속하는 거를 이런 모든 영성과 종교와 철학의 본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최종 마스터가 있다. 관리자가 있다. 그분을 우리 민족은 하느님이라고 불렀고 각 민족마다 여호와라고 부른 데도 있고 저쪽 가면 뭐 오딘이라고 부르고 저쪽은 제우스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인드라라고 불렀어요. 원래 인드라. 인드라랑 제우스랑 이름도 거의 같고요. 지금 우리말로 이름 부르니까 다르지 인드라의 또 다른 이름이 제우스 비슷한 이름도 있고요. 그림에 보면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림도 똑같습니다. 무기도 똑같아요. 그 삼지창 같은 게 지금 금강저라고 해서 벼락치는 도구입니다. 제우스도 벼락치는 신이에요. 인도의 시바신도 삼지창 들고 있어요. 다 벼락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자마다 다른 그 문명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지만 지칭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화엄경적으로 말할 땐 십지보살이 우주의 화엄경에 나옵니다.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다. 우리 우주에서 최고 왕 관리자는 십지보살이고 비로자나불이 더 하나님이 맞지만 중생의 모습을 한 하나님은 십지보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세계와 정토세계를 합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십지보살이 누굽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십지보살이 관세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사실은 부처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십지보살이에요. 화엄경 체계에서는. 그분들의 여덟 가지 분신들입니다. 이 분신 한 분이 와서 우리 홍익인간 세계 가르쳐 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환인과 한웅은 동체다. 분신. 실제로 화엄종에서, 화엄종이 아니라 실제로 불교 밀교에서, 대승 밀교에서는 아미타불이 극락에 있으면 아미타불, 지상에 내려오면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른다고 반야 이치 그 석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다 통합돼 버려요. 여기다 불교만 통합시킬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면 뭐가 되냐면 전 세계 그동안 각각 서버가 따로 돌아갔는데 따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명이 발전 못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따로 돌아간 거예요. 문제가 뭐냐? 불교 서버에 접속해 있는 분은요, 기독교는 그냥 절대 성불 못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불교 또 막 기독교 서버만 하면 불교는 저 지옥 갈 사람들이죠. 머리 깎은 스님들은 저기 지옥을 갈 거다. 그래서 막 그 기독교인들이 막 스님 보면 막 공격하잖아요.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런. 근데 이게 서버를 따로 돌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서버 따로 있고 외국 서버 따로 있으면요,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서로 각자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못 마주쳐요. 게임, 온라인 게임 안에서. 근데 물질문명도 발전하면 통합 서버가 나오면 이제 만납니다. 근데 지금 홍익학당이 하는 작업이 통합, 영적 통합 서버 구축이에요.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세계관만 제가 조금씩 수정해 주면 돼요.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윤회를 집어넣어요. 불교 세계관 안에 막 그 예수님이나 불교,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도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막 집어넣어요. 아미타불이다 하면서. 그럼 이제 확장됩니다. 세계관이. 그러다 보면 서로 다 만나게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제대로 그랜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 게임이. 안 그러면요. 기독교 게임 길드에서 기독교 서버에서 막 활동하다 보면 자기들이 단지 알죠. 근데 나중에 게임이 제대로 통합 서버 구축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막 스님들이 뛰어다녀요. 근데 나보다 레벨도 높아요. 멘붕이죠. 지옥가 있어야 될 양반들이 왜 나보다도 천국에 더 와 있고 왜 천국에 와 있는지도 일단 의문인데 막 나보다도 황금 갑옷 입고 뛰어다니면 이건 멘붕입니다. 게임 의욕 상실이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처님 믿은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아이템 달라고 하겠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황금 갑옷 어디서 샀어요? 수용을 하고 나면 이 문명이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근데 처음 맞닥뜨릴 때는 이 벽을 딱 제거하면 멘붕이 옵니다. 부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막 이러다가 좀 알고 나면 막 이제 나중에는 막 갓쓴 사람도 뛰어다니고 랍비들도 뛰어다니고 막 다 랍비도 레벨 있으면 레벨 있는 거죠. 랍비도 고단자들이 있습니다. 다 레벨 있습니다. 예수님 때 랍비들이 별 볼 일 없었나 보죠. 실제 랍비 중에도 다 도인들 많아요. 왜? 계속 하느님한테 집중하는데요. 똑같아요. 거기도 랍비들 또 하루 종일 하느님한테 집중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견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만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실제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어느 종교, 뭐 아프리카 주술사 중에도 도인이 있을 거예요. 헛개비도 있겠죠. 근데 진짜도 있단 말이에요. 인디언 아파치 중에도 도인이 있어요. 전 세계에 게임 접속해서 하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지상천국 온라인 그랜드 오픈 하면 제가 만약에 게임 광고를 만들면 인디언도 하늘을 딱 보고 막 이렇게 아프리카 토인도 나, 용자야 나서라 그러면 아프리카 토인도 한번 딱 이제 흑인도 나오고 랍비도 쫙 보여줘주고 선비도 갓쓴 선비도 한번 딱 나오고 기독교도 한번 목사님도 신부님도 다 한번 붙어봐 하고 쫙 나오는 그런 거를 지금 구축해야 된다. 이 작업은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의 세계관, 법계만 바로 잡으면 돼요. 왜곡되어 있는 편견, 자명하게 바로 잡으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 작업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지금 3,000개 이상 동영상을 깔았어요. 전 세계 그냥 어디든지 가게 깔아놨습니다. 이걸 자꾸 보시다 보면 그분 내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그 자기 치우친 법계로 살다가 회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서 이제 그 정토가 접속이 되면서 정토의 세계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분 내면에서 이제 연꽃이 피겠죠. 그러면
이 우주가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대선도 나가고 그런 짓도 했지만 원하는 건 정토 만드는 거지 권력 잡는 게 아닙니다. 정토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해서 나가본 거고 정토 만드는데 뭐라도 도움될 거라면 뭐라도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구를 바꾸는 겁니다. 통합 서버를, 영적 서버를 만들어서 종교 간에 하나가 되게 만들고 진짜 본질, 영성의 본질을 누구나 누리고 사는 세계. 누구나 참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토를 개척하고 확장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전 읽는 게 옛날 걸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런 세계를 못 만들면 우리 사명을 다 못 한 게 돼요. 우리도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 한 게 돼요. 과거 선배들이 했던 플레이를 본받아서 여기서 지금 하셔야 돼요. 바로 레전드들의 그런 글을 읽고 게임했던 행적을 연구하는 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을 거고요. 같이 계속 게임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홍익길드 모임에 나와주셔서 우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거다라고 또 다짐하고 매뉴얼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게임 가이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